행복하게 잘 살자. 이거 꿈, 제 꿈입니다. 얼마 전에 헤어졌다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숲에서 일하고 있는 27살 이무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숲에서 일하고 있는 26살 김석희라고 합니다. 춘천 행복 알림이에서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프로젝트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오빠가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되게 탐탁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몰래 신청했거든요. 갑작스럽게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뭐지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진짜 처음에 전화 왔을 때 믿겨지지가 않았고 경쟁률이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그중 한 팀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제가 노래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음원이 나온다고? 하면서 놀리고 엄청 그랬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잘 되겠다 하고 응원 많이 해줬어요. 나만 그런 마지막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진짜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든지 시작이랑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 많이 했어요. 저 진짜 음치였거든요. 녹음을 마치고 프로듀서가 힘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다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고생 다들 많이 하셨고 감사해요.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줘서 고마워. 한번 다시 해주라.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줘서 죄송해요. 제 이상형이 이제 키 작고 귀엽고 착한 사람인데 술 먹다 보니까 아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해서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거 공기천에서 좀 추억이 많아요. 저는 나중에 애견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이제 오빠가 카페 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들 관리하고 뭐 매장 관리하고 오빠가 이제 커피 만들고 어때? 좋아. 행복하게 잘 살자. 이거 꿈, 제 꿈입니다. 얼마 전에 헤어졌다가 없어질 뻔했잖아. 죄송합니다. 저희 공지천에서 노래가 9월 19일 정오 12시에 발매되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저희 결혼식장에서 노래 부를 거예요. 그렇죠. 이거...